시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당세지인이 당세지인이니까 그 세대를 당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무불학하고 배우락자니까 배우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기학언제 여기 어조사 언자는 그곳이에요. 그곳 또는 거기 그것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무불주의 직이 성분지수 구유와 직분지수 당이 각 면언하여 이진기력하니 배운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무불유의 직이 성분지소 고유 성분지소 고유 우리 고유라는 말 있지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고유지요. 이게 뭘 갖고 있냐면 성분지소 고유야. 사람 성품 본성 성품과 그 분수에 의해서 성품에 따라서 참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지 알았어. 근데 무불주니까 알지 못한 이가 없어. 다 알아.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성분, 그 밑에는 직분이에요. 그죠? 성분은 인간 본성적인 측면을 다 알아차려서 그거를 알게 되는 거고 직분은 그걸 실천하는 측면이에요. 그죠? 직분지, 소당위. 소당위가 있지요. 아까는 소고유였어. 그죠? 성분상은 소고유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이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아차렸다면 직분지 소당이야. 직분상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스승은 스승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임금은 임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다 각득기수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분이 아무리 높다 해도 직업의 차이가 있다 없다 해도 인간의 본성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각 면허나야. 각각 이 힘쓸 면자예요. 각각 어조사 언자는 거기예요. 거기에 힘을 써서. 이게 따지고 보면 여기 성분지수 구유할 때 성분은 인의 예지, 신, 인의 예지라는 게 성품상에서 말하는 거라면 직분은 오륜이로 볼 수 있죠. 오륜은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그죠? 군신, 부부 다 되잖아요. 장이요, 뭐 다 됩니다. 직분상 마땅히 할 바를 각면은 거기에서 힘써야서 이진기력하니 각각 그 힘을 다 하니 자, 고, 석, 성시에 소위 치융어상하고 송미어하야 입이 후세지 소농 급여라니 이것이 옛날 성시, 성시는 성대할 때 소위 치융어상하고 거기 치자도 보시면 거성, 하동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 거성이라고 써있을 때는 치자는 치세 치자예요. 다스릴 치자가 아니라 치세라고 하지요. 치세의 반대는 난세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치세가 그 융어상이니까 윗사람, 윗사람은 여기 군주예요. 임금. 임금들한테는 그 치융이니까 치세로 융성하게 된 이유가 되고 속미어하야 그 풍속이죠. 풍속이 아래 백성들한테 아름다워져서 입이 후세지 소는 급여라니 후세가 후세에 능히 미칠 바가 아니었었어. 이때까지는 하은주가 모든 나라가 하나라도 뒷마무리가 끝에 가서는 이게 기울어질라니까 문드러졌고 은나라도 그랬고 주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성시에 아주 막 일어나서 왕성하고 할 때 그때는 그랬다. 급주지쇠하야. 그러다가 주지쇠하야. 주나라가 쇠퇴할 쯤 이르러서 현성지군이 현명하고 성스러운 군주가 부작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이게 이제 총령 예지가 못띈 거예요, 그죠? 그냥 이어서 그냥 임금 자리만 차지한 거예요. 학교 지정이, 학교의 정치라는 게 뭐예요? 학교의 돌아가는 것이 불수아야 닦아지지 못해서 이게 자꾸 제도가 바뀌고 제도가 정비되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속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교화 등이 하고 교화, 교는 교육적인 측면이고 화는 이게 교화라고 하지요. 교화가 능이 이게 능이는 이게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능은 작은 산을 말하는데 이 자는 평평해지는 평평해지는 것이니까 작은 산처럼 언덕이 쓰러지고 점차로 이게 평평해지는 거니까 교육기관이 다 무너진다. 교육이 무너졌다. 풍속이 퇴폐하니 교화가 무너지고 풍속이 퇴폐해졌어. 풍속이 퇴짜도 이게 무너질 퇴짜지요. 태할 퇴짜예요. 풍속이 퇴폐하니 시제 때시자니까 그 당시 이제 유약 공자지성이라도 공자 같으신 성인이 계신다 하더라도 주나라 말기쯤에 태어나셨잖아요. 이 부득 군사리 미하다. 임금이 되신 것도 아니고 스승이 되신 것도 아니야. 그죠? 가는 나라마다 푸대접을 받았지. 아, 그분을 공자님을 가는 나라마다 국사로 삼지 못했어. 이행기 정교하니 그 정교를 행하지 못하셨으니 어시에 독취 선왕지법하사 이렇게 되자 유독 오직 선왕의 법칙을 취하셔서 선왕의 법칙이라는 것은 저우에 말한 하은주의 성대한 때 그때 만들어진 법칙이야. 송이천지하야 암송을 하셔서 그것을 전해서 이조 후세하시니 그 후대 세상의 조 조자는 고할 고자의 뜻이에요. 알려주셨으니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무슨 얘기예요? 공자님께서 하신 역할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하신 게 아니고 이거는 공자의 제자가 한 거잖아요. 이 그 공자 같은 성인도 이 지경에 와서는 빛을 못 봤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뭘 했다? 바로 여기 그 선왕의 법칙을 취해서 공자께서 그걸 암송해서 전지, 그걸 전해줘가지고 이조 후세하시니 후대 세상에 알려주셨으니 그 예가 바로 약 공예 소의 내측 제자직 제편은 고 소학지 지유여예요. 이게 아까 저희에서 소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젊은이라고 했죠. 대학에서는 도를 가르친다 했지, 그죠? 이 젊은이 들어있는 것들이 어디 있느냐? 공예라는 책 속, 얘기 속에 있는 편이에요. 공예라든지 소의 내내다 공저 얘기에 있어요. 내측도 그 얘기에 있고 제자직도 얘기에 있어요. 내측, 제자직, 제편 이런 여러 편들은 고 소학지 지류예요. 진실로 소학에서 가르쳤던 지류에 불과해. 핵심이 못 띄고 지류와 여예요. 지류할 때 지는 나뭇가지 에서 가지를 말하는 거고 류는 이게 본류라고 하죠. 그 근본 물하고 류가 있잖아요. 여예라고 할 때 예자는 이게 옷 이렇게 말할 때 옷 끝자라고 예라 그래요. 결국에는 소학에서 가르쳤던 끝머리쯤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그래도 그나마 공예라든지 소위라든지 내측이라든지 제자직 이런 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소학에서 가르쳤던 그 학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편자는 이 편은 즉 인소학지 성공하여 소학교에서 성공한 것을 인해서 저희 뽑을 때도 아무나 안 뽑았잖아요. 그죠? 소학에서 잘 공부한 사람들 그걸 성공한 것을 인해서 이저 대학지 명법 아니
그래서 대학의 분명한 법칙을 저 드러냈으니 만들어냈으니 외유의 극기 규물이 대하고 이게 이제 내외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 거예요. 밖으로는 극기 규물이 대하고 그 규모의 방대함을 극도로 했고 어디까지예요? 평천하니까 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다 치세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안으로는 유의 진기 절묵기 상자야. 그저 위에서 절을 배웠댔지요, 절. 그리고 세부 항목을 배웠댔지요, 절목의 상세함을 다 했다.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라는 책이 규모가 방대하면서도 세부 절목을 아주 절묘하게 잘 맞춰놨다. 그런 얘기.